清楚我，清楚我，每个跟每根手指感应，哦，手指感应，感应，感应，感应，等待你的慢慢贴近，明天也慢慢的，明天也来一段，明天也慢慢的慢慢清晰，明天也慢慢的慢慢清晰，手指感应 ，Oh my God， OK OK， 좋아 연습해보려고 그래서 단단하게 후렴 정도. 근데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 프로그램에서 되게 좋아했던 가수 부르던 노래인데 갑자기 도겸이 와서 물어보니까 좀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我喜欢这样感觉你随意你带我到哪里我想你我的心清楚每个手指感应 여기까지만 딱 해야겠다. 너무 좋다 노래. 노래 좋아. 오늘 세 남자의 TMI. 세 남자. 세 남자.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개그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아니 먹었던 걸 생각하고 있어. 몇 개 없잖아. 샐러드? 샐러드. 우리 약과. 오 약과. 약과. 약과 오랜만에 드시는. 네 오랜만에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드신 거예요? 약과 줬어요. 어 약과 어디서 나신 거예요?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 무슨 의미죠? 이게 바로 세 남자의 TMI야. 세 남자 야, 야 이거 세 남자 있잖아. 세 명 모이면 나온 인터뷰인데 세 남자 옛날 폰트 있죠? 옛날 느낌으로 봤어. 세 남자. 아, 뮤직뱅크 아, 사전 녹화의 의상 컨셉이 어떤? 미비에서 입었던 네? 트레이닝 연습 느낌의 코리안 아, 느낌. 트레이닝 연습 느낌. 아, 왜 그러냐? 혹시 알아들었죠?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 트레이닝 거예요. 연습 느낌. 트레이닝 느낌? 이제 승환 씨는 조금 민규, 성민 씨와는 다르게 성민 씨? 야, 민규, 야, 성민 씨 소름 돋았어 지금. 성민 씨, 와, 소름 돋았다 진짜. 네. 다리 본 거 봐. 이거 보면 이제 민규 아니 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다리는 왜 보신다 여기 계신 거예요?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지훈 씨도 좀 오시죠. 지훈 씨 안녕하세요. 민규, 승관, 지훈. 지훈이에요. 문득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를 회상했을 때. 네. 과거를 생각 회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좋은 일 될 수도 있고 뭐 사소한 것도 지훈 딱 떠오르는 건 디노 연습 처음 들었을 때 딱 떠오르네요. 아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주세요. 정말 작았어요. 그럼 승관 씨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승관님 딱 승관님이 입은 반바지가 기억나네요. 하늘 색깔? 하늘 색깔 영상이 있거든요. 아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고 민규 씨가 저에게 왜 이거 보여주나요? 민규 씨가 저에게 동작을 찜어줘요. 이게 뭔 영상인 줄 알아요? 제가 올라와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사고 그리고 처음 사고 했을 때 처음 영상을 찍은 비디오가 이거예요. 아니 뭐 부끄럽다고 안 보여요. 아, 보이시죠? 저 이거 반바지 보이시죠? 저 반바지랑 건원이 그 민규 형이 저 동작 찍어주시고요. 지훈 씨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좋은데? 지훈 씨 영상도 있죠. 지훈 씨 영상이 승관 씨 것도 한번 보고 이제 왜 둘이 추게 됐냐면 너희 둘이 쳐봐라. 너희가 배워라. 혹시 동대문에 섰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 이제 우리 디노 씨가 제가 보고 디노 씨가 그거 아니다. 이게 진짜 웃겨요. 디노 씨가 우리 진짜 다 애기였구나. 진짜 애기였어. 여기 중간에 형도 지나가거든. 캡스 형이랑 형이랑 호시 형은 왜 바지가 아직도 이걸까요? 다른 날인데 다른 날인데 왜 아직도 호시 형은 바지가 이런지. 제가 최근에 고장난 휴대폰을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추억의 뭔가 상자를 찾아낸 듯한? 그쵸. 그걸 뭔가 보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나고 너무 나지? 진짜. 옛날처럼 일부러 아 일부러? 네 사줄까요? 사줄게요. 이제 가볼까요? Let's go! 이번 신곡 제목이 Left and Right입니다. 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마무리 아주 좋았어. 아주 생방송 마무리 아주 좋았어. 나의 사랑에 우리 함께 함께 우리 모든 순간 하나하나 모두 아른아른 거렸어. 그분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무대하면 이분들이 아닐까. 맞습니다. 정말 베이컵 같은 칼군무와 네. 또 재치, 네. 재능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세븐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곡 제목이 알콜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신곡 제목은 바로 랩 앤 라이 웃어봐 더 하 하하하하.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혹시 하 4개인데 왜 지금 6개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예야. 아니야? 진짜 비슷한다. 진짜 좋았어. 타이밍 좋았지. 정말 초 대박 가수분들께서 컴백을 했다 보여요. 드디어 9개월 만에 돌아온 첫 칼군무를 가지고 돌아온 오 마이 갓 세븐틴 돌아왔다 합니다. 들어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런 즉석 그 재밌는데요? 포인트가 자, 세븐틴 분들 모시겠습니다. 와! 탈퇴곡이에요. 뻘리뽀이라는 뻘리뽀이 리믹 힙합의 느낌이 많이 섞여있는 뻘리뽀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븐틴에서 고우라인이 휘나인으로 알고 있는데 너 참 잘한다. 저희도 친해져요. 혹시 안 친하신가요? 아니, 선수도 친한데 이번에는 외길을 나가 뻘리뽀이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 정한씨가 안무 보여드릴게요. 안무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네. 아빠는 왼쪽 살이구나. 지금까지 뮤직뱅크 도겸이었습니다. 안녕.